상승 종목이 약간 늘어서 500개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 파란불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키워드로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아침 오늘까지도 시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다시 또 불거지는 전쟁의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도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관련주들 중에서 소재주들 조금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코롬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한창산업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중소형, 뭐 흥부석유, 극동유와 중흥에너지, 대손산업 이런 뭐 가스류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중소형주들이 뭐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형주 쪽에서는 S-OIL은 살폭 약하고요. SK이노베이션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전반으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실적 실망감 때문에 하락세 주도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나 덕산 테코페어 같은 경우 좀 반등 나오고요. 엔캠도 오래간만에 반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하고 금융지주사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로봇 섹터, 인공지능 이런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 전반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반도체도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플러스권이고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좀 탈실한 매물 나오면서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부품주 오늘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기술주들 좀 약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음식료도 일부 소폭 조금 강세 반등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대체로 좀 약세 속에서 좀 매물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환율 좀 소폭 올라 있고 외국인들도 양시장 초반에서 매수하다가 빠르게 또 매도 전환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또 매도로 전환된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강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세 흐름.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섹터로 그룹핑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려서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소부장은 양호한데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부진한 종목도 있고요. 2차전지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좀 흐리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있습니다. 분석과 함께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지금 3분기 실적 바닥론이 슬슬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죠. 뭐 HBM향 뭐 이제 어닐링 장비라든지 본딩 장비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 뚫은 이런 기사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 D램과 낸드 쪽들도 바닥을 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올 때마다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실적 포문을 열었는데 뭐 소재 쪽들, 양극재 쪽들 이런 쪽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만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 완화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 대체로 다 약한 흐름입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대주전자 소폭 좀 약세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 좀 있어 보이고 코스모 신소재 초강세고 오늘 덕산 테코피아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모처럼 만의 바닥권에서 엔캠도 좀 반등에 나서면서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조금씩 다른 행보? 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형보다는 약간 중소형 단에서 확실히 많이 빠지고 가격기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락폭이 적거나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동화기업도 초반에 급락하다가 지금 다 올라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삼화 알미늄도 소폭 약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형 소재 쪽으로 2차전지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바닥권에 있는 장비주 내지는 그다음에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이런 쪽들 위주로는 뭐 다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쟁 관련해서 소재, 철강, 정유 섹터 강한 움직임입니다. 원래는 이 정유 쪽들, 석유 도소매와 방산만 보셨다면 이제는 뭔가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확대돼가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하고요.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방산 쪽들은 오히려 아침에 반짝하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전쟁 때문에 뭐 원재료들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번에 뭐 곡물 가격 때문에 사료 가격 움직였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소재 이런 쪽들로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 가격 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강주들이 좀 소폭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소재 쪽들도 그런 흐름이라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 정유 업체들은 좀 약한 반면에 중소형 오히려 뭐 정유 업체도 아니고 좀 유통 업체 같은 쪽들이 오히려 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테마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롱 플라스틱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소재 쪽들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 같은 가스 업체들도 지금 뭐 SK 가스를 비롯해서 가스 업체들도 좀 강세 보여주면서 전쟁과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날 수 있는 업종 섹터 이런 쪽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신다라면은 전쟁이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 어느 정도 좀 강해지느냐 내지는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오래가고 유가 계속 반등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뭐 가스라든지 뭐 그런 에너지 관련 특히 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들도 CS윈드를 비롯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올라오니까 이런 쪽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가나 전쟁의 장기화 이런 거를 좀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투자를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도 지금 살짝 좀 들썩하는 모습 뭐 가격적인 부분은 좀 바닥권이긴 한데 좀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도 초반에만 반응하고 그다음에 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 발표할 때까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오히려 지금 소재, 원자재 이런 쪽의 주가 흐름에 좀 가격적인 흐름의 주가가 연동하는 종목들을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지난주 후반에 반짝하다가 다시 꺾인 종목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 주목받았었는데 오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고요. 로봇 쪽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려나 싶었는데 오늘 재차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약세 움직임 좀 눈에 띄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 역시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을 시장에 또 다시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자재 소재주들과는 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죠. 오히려 조금 전쟁이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또 11월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들은 다시 또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당뇨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초반에 조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슬슬 빨간불 켜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도 낙폭을 대부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뭐 미용 관련 업체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들은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지난번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또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지난 금요일 날 좀 뭐 뉴로메카 급등하고 레인보우 버티면서 잘 버텨줬었는데요. 오늘 좀 조정폭이 있죠. 그럼 오히려 지금의 조정폭이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실적이 좀 나오는 쪽들은 아닙니다만은 뭐 금리 인상이 저하되고
전쟁이 좀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역시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들도 반도체와 함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장주들 빠지는 것들은 일정 부분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카오가 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올까, 수급이 왜 이렇게 개선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무차익 공매도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걸로 기사에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시장이 뭐 늘 종목들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나타나고 수급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게 좋겠죠. 화학주들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유아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장기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요번 시장의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거는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접근 시점은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좀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가격이 좋다라면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시장 우려감 때문에 더 빠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쪽 섹터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됐을 때 좋은 섹터고 한쪽 섹터는 전쟁이 길게 늘어졌을 때 좋은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전쟁의 상황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너무 가격적인 하락이 심한 성장주 기술주들은 지난번 저점권을 뭐 손절선으로 정해놓는다라면은 뭐 서서히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조금 우려되는 기업들이라면은 실적 발표 전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최대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